10에서 13장 거만한 부자를 조심하여라. 역청을 만지는 자는 손을 더럽히고 거만한 자와 어울리는 자는 그를 담는다. 너의 힘에 부치는 짐을 들지 말고 너보다 힘세고 부유한 자와 어울리지 마라. 질 그릇이 감히 가마솥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가마솥에 부딪히면 질 그릇이 깨진다. 부자는 불의를 저지르고도 큰 소리를 치지만 가난한 이는 불의를 당하고도 사과해야 한다. 부자는 네가 쓸모 있는 한 너를 이용하고 네가 궁핍해지면 너를 버린다. 그는 너에게 무엇이 있는 한 너와 더불어 살면서 너를 우려먹고도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는 네가 필요하면 너를 속이고 너에게 웃음 지으며 희망을 주리라. 또 너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리라. 그는 음식으로 너를 부끄럽게 하고 두 번, 세 번 너를 우려 먹기까지 하다가 마침내는 너를 비웃으리라. 그 다음에 너를 만나면 모른 채 지나치면서 너에게 머리를 흔들리라.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의 어리석음 때문에 비천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권력가를 믿지 마라. 권력가가 너를 초대하면 사양하여라. 그러면 너를 더 자주 초대하리라. 거절당하지 않도록 서두르지도 말고 잊히지 않도록 멀리 떨어지지도 마라. 그와 대등하게 말하기를 삼가고 그의 장황한 말을 믿지도 마라. 그가 너를 많은 말로 떠보고 웃음 지으며 너를 자세히 살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자비하여 해를 끼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으리라. 스스로 너 자신을 지키고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여라. 지금 너는 너의 파멸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 말을 잠결에 듣고 있다면 깨어나라.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청하여라. 부자와 가난한 이의 비교. 모든 피조물은 저와 비슷한 존재를 사랑하고 모든 인간은 제 이웃을 사랑한다. 모든 생명체는 같은 종류와 어울리고 인간은 저를 닮은 자에게 집착한다. 늑대가 어떻게 양과 친해지겠느냐. 그처럼 죄인도 경건한 이와 친해지지 못하리라. 하이에나와 개가 무슨 평화를 이루겠느냐. 또 부자와 빈곤한 이가 어찌 평화롭게 지내겠느냐. 광야에 사는 들나귀가 사자의 먹이인 것처럼 가난한 이도 부자의 희생물이 된다. 겸손이 거만한 자에게 역겨움인 것처럼 가난한 이도 부자에게 역겨움이다. 부자가 헛발을 디디면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지만 궁핍한 이가 넘어지면 친구들에게 걷어차인다. 부자가 휘청거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 하고 그가 허튼 소리를 하는데도 그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궁핍한 이가 휘청거리면 그를 꾸짖고 지각 있는 말을 해도 그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 부자가 말하면 모두 잠잠하고 그가 하는 말을 구름에까지 치켜 올린다. 가난한 이가 말하면 사람들은 저자는 누구냐 하고 그가 비틀거리면 그를 밀어뜨린다. 불안 그것이 죄가 아닌 한 좋은 것이고 가난이란 불병한 자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의 얼굴을 좋게도 나쁘게도 바꿔 놓는다. 행복에 쌓인 마음의 기운은
밝은 얼굴에 나타난다. 잠언은 힘써 생각한 끝에야 찾을 수 있다. 집회서 14장 의인의 행복. 말로 실수하지 않고 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마음으로 자신을 단죄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탐욕과 인색, 큰 재산은 소심한 사람에게 걸맞지 않다. 구두쇠에게 재물이 무슨 이익을 주겠느냐.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쌓기만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모으는 것이니 그의 재산으로 남들만 흥청거릴 뿐이다. 자신에게 악한 자가 누구에게 관대하겠느냐. 그는 자기 재산도 즐기지 못한다. 자신에게 인색한 자보다 더 악한 자는 없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악함에 대한 보상이다. 그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수로 한 것이니 마침내 그의 사악함이 드러나고야 말리라. 인색한 눈을 가진 자는 악하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무시한다. 욕심이 많은 자의 눈은 제 몫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몹쓸 부리는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 구두쇠는 음식을 아까워하여 그의 밥상에는 음식이 모자란다. 재산의 올바른 사용. 얘야,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을 잘 보살피고 주님께 합당한 재물을 드려라. 죽음은 더디 오지 않고 저승의 계약은 너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네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잘해주고 힘 닿는 대로 그에게 관대하게 베풀어라. 그날의 행복을 마다하지 말고 바라던 행복의 몫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에게 너의 노고의 열매를 남기고 네 고생의 결실을 제비 뽑아 나눠 갖게 할 작정이냐. 주고 받으면서 스스로 즐겨라. 저승에서는 아무도 호사를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육신은 모두 의복처럼 낡아지는 법, 영원한 법칙이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무성한 나무의 잎사귀들이 어떤 것은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돋아나듯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세대도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태어난다. 모든 행적은 쇠퇴하여 사라지고 그것을 이룬 자 역시 그 행적과 더불어 쓰러진다. 지혜로운 이의 행복. 지혜에 전념하고 지각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지혜의 길을 숙고하고 지혜의 비밀을 명상한다. 사냥꾼처럼 지혜를 쫓아다니고 지혜가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려라. 그는 지혜의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지혜의 문전에서 귀를 기울인다. 그는 지혜의 집 가까이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혜의 벽에 말뚝을 박는다. 그가 지혜 곁에 천막을 치니 좋은 거처에서 살리라. 그는 자녀들을 지혜의 보호 아래 두고 지혜의 나뭇가지 밑에 자리를 잡는다. 그는 지혜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지혜의 영광 속에서 살리라.